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야고보서 4장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야고보서 4장 말씀, 오늘 그 7절 말씀에 보면은 시작하는 그 단어가 그런즉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 그런즉이라는 단어는 그 앞에 있는 그 내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앞에 어떻게 어떤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즉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그 사장에서 1절부터 있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분쟁들,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분쟁들이 생기는데 그 원인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분쟁은 그 바로 그 분쟁의 원인은 사람의 이기적인 욕심과 그 욕망 때문에 분쟁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욕망이라는 것이 거룩한 소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룩한 소원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욕망이라는 거죠. 그 욕망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욕망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그것이 다툼과 분쟁의 원인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심지어는 살인까지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절 말씀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이 속에서 나오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마음의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 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그 정욕, 그 너희가 생각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욕심들, 정욕들, 거기에 따라서 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간구할 때 모든 것을 더 채워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렇지 않다고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그런 정욕과 그 욕심이 우리 속에 있게 될때 하나님께 가는 그 기도가 막혀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과 버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신부, 하나님을 남편으로 여기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과 연약한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 바벨론과 다른 나라, 여러 나라의 그 신들을 음란하게 섬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하셨는데, 그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신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비교할 수 있는 게 교회잖아요. 그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적인 그런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살아갈 때 이것은 영적인 간음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순수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서 욕심 부리고 쾌락과 권세와 명예를 따라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앞에 나왔던 이런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도,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나온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욕망과 세상과 벗된 것을 거절하고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세상에서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고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큰 은혜를 주시고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늘나라와 그 영생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이것이 정말 큰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아래 굴복시키는 것,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내려놓는 것,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던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는데 이제 삶의 방식을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성숙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면은 분쟁이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다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때 공동체 안에는 분쟁이 없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사람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넘어뜨리는 존재고 거짓으로 사람을 속아 넘어가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거짓으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장 합리적으로 그 마귀에 대해서 그 시험을 이겼느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누가 가장 잘 그 마귀에 대해서 대적하고 대응했느냐?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귀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여러 번 시험했는데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했을 때 그 뒤로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필요한 것들, 물질적인 것들,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 있죠. 거기에 대한 그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를 그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들어서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쳤죠. 그 다음에 내게 절해라. 내게 절해라. 이거는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그런 그 속에 있는 그런 심리들, 그 유혹들, 이것들을 마귀 가지고 유혹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도 바로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 다음에 성에서 높은 예루살렘 성에서 뛰어내리라 얘기했을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했을 때 그것도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이거는 사람의 명예욕, 과시욕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현실에서 겪게 되는 그런 시험들, 유혹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이 가장 약한 곳, 어떤 사람이든지 약한 곳이 있는데 그곳을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이나 육체적인 이런 정욕에 약한 사람이 있고 돈이나 뭐 권력이나 이런 것에 약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약한 부분을 마귀가 찾아와서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구든지 내가 이제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때가 있는데 그때가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하기가 쉬운 때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바로 그렇게 그런 경우를 당했죠. 젊은 시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수많은 전쟁을 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오히려 나중에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간음하는 범죄를 범했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이는 살인죄까지 범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가 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늘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돈 권력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게 바로 사탄입니다. 조금만 눈 감으면 내가 조금만 그냥 모른 척하면은 큰 돈을 벌수 있다. 여기에 많은 사람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 발목을 잡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이 올때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한 번, 두번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조롱거리가 되고 그냥 마귀에게 휘둘려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적극적으로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유혹을 할때 적극적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그 원로 목사님이 설교 때 했던 그런 얘기가 생각나요. 늘 이렇게 따라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마귀의 소리는 끊어버려라. 사람의 소리는 잘라버리라. 하나님의 음성은 받아들이자. 이렇게 이제 따라하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예, 굉장히 저는 그 인상적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될것 같아요. 마귀가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늘 그것을 잘라버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에서는 제사장들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정결례를 행해서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더러워진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모습을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에 그 정결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그 출애굽기 30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당신 앞에 나오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죄된 모습으로 오면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모습을 해결하고 정결하게 씻고서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나중에 이게 전통처럼 이렇게 내려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 식사할 때도 손을 씻는 그런 관습이 내려오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형식적인 그런 정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정결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정결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타했잖아요. 뭐그 형식적으로 손 씻고 이런 거는 중요하게 하면서 속에서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나오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그 정결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바로 두 마음을 품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오늘 말씀해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돈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두 마음을 품은 건데 이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성결함, 마음의 순수함을 되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고 슬퍼하고 애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슬퍼하다는 그런 그 의미로 쓰인 펜테사테라는 그런 단어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뭐 재물에 큰 손해를 입었을 때 썼던 표현.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 가슴에 막그 한이 맺히고 그럴 정도로 통곡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런 모습. 그다음에 뭐 부도가 났다든지 뭐 정말 큰그 재정적인 손실을 입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슬퍼하고 막그 가슴 아파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모습, 자기 자신의 죄된 모습,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적인 그런 모습을 슬퍼하고 애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그다음에 죄의 그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다 보면은 그것이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죄 짓는 즐거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서 그냥 막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은 성령님께서 그 근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거그 즐거움을, 죄 짓는 그 쾌락을 버리고 우리가 그것을 근심으로 바꿔야 된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근심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런 감정이 없다. 이거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근심하는 것을 우리가 그 느끼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할때그 3단계로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지정의,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 자신의 그 죄를 알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그것을 끊어내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까지 가야 진정한 회개인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손을 깨끗이 씻고 마음을 성결하게, 그 다음에 회개하고 자기 자신의 죄된 모습을 슬퍼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그런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교만 때문에 죄가 들어오게 됐고, 또한 세상에서 많은 문제들이 바로 교만 때문에 생깁니다. 겸손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내가 하나님이 계셔야만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생기는 분쟁들이 원인이 바로 욕심 때문에 생긴다. 그다음에 사람의 그런 정욕,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생기는데, 그것을 제어하는 방법,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가장 큰 은혜, 하나님의 좀 예비하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러브레터 사역과 교단의 2022 부활절 희망성자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태적 환경윤리 의식으로 탄소 금식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게 하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귀를